아, 라운시 큐어 보겠습니다. 매수 가격은 2,600원, 그리고 15% 비중이시죠? 현재 주가는 지금 2,500원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요. 아, 매수 가격과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라운시 큐어의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상당히 바닥권이에요. 예전에 주가 한창 높아졌을 때 그때 가격이 한 6,700원 이렇게도 갔었던 종목이거든요. 그런데 어느 순간 쭉 내려오고 나서 2,000원 단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라운시 큐어 앞으로 미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라운시 큐어입니다. 요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네,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게 그 종목 진단이에요. 그러니까 종목 진단은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. 그 종목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여러분들한테 가는 겁니다. 저는 그래서 제가요 가장 살 떨리는 시간이 저는 이 종목 진단 시간이라고 봐요.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제가 많은 시간을 제가 세상을 살아왔는데 가장 신중하게 제가 보고 있는 거,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신중하게 종목 진단하는 게 이게 가장 어려워요. 저는 대강대강 종목 진단하지 않습니다. 종목 진단 아니면 똑소리나게 종목 진단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 막 바뀌고 그냥 저는 그렇게 종목 진단하지 않습니다. 저는 기업을 먼저 딱 분석을 하고요. 저는 기업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. 그 기업의 내재 가치, 우리가 기업의 그 내재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이게 요 내재 가치에다가 여기에다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아까 내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. 이게 주가의 가장 중요한 2대 요소예요. 내재 가치. 기업의 순수한 내재 가치에다가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느냐를 그걸 보는 거죠.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? 이게 이 종목이 모바일 보안 쪽이잖아요, 그렇죠? 우리가 인증 분야, 뭐를 인증하는 분야,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 보안이나 인증하는 것은 그니까 금융이나 금융기관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쪽이잖아요, 그렇죠? 물론 이 종목이 중간 중간에 메타버스와 좀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겠죠. 그러나 이 기업의 본연의 의무는요. 결국은 이게 보안이잖아요. 이거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아요. 여러분들 라운시큐어 같은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. 이거는요, 큰 기술도 그렇게 큰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이런 기업이 큰 기술이 요구되는 기업이 아니라니까요. 여러분들 이거는요, 그냥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세요. 기술적으로 이 종목이 좀 접근하다 보면 이 종목에 주가가 좀 끼가 있어요. 주식이라 하는 게 주식은 좀 끼가 있어야 돼. 끼가. 1년, 한 2년, 3년, 5년 주가가 상장되고 난 이후에 상한가 한 번도 못 치는 종목은 상한가 한 번도 못 치는 종목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주식이 끼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.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와 있어요. 이게 이 자리가 얼마짜리입니까? 이게 올라온 게 요날 이게 여러분들 올라온 거 보세요. 이게 일봉, 이게 월봉, 주봉, 월봉 이 종목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가 있죠. 그렇죠? 보세요.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가가 한번 오르게 되면 보통 평균 한 15% 정도 하면 상승세가 나오잖아요. 그죠? 평균이 그렇습니다. 15%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. 그러면 기술적으로 하면 반등이 나오겠네. 그죠? 그러면 지금 주가가 2,530원 정도 되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. 2,520원 정도 곱하기 1.15 정도 계산하면 얼마? 한 2,890원 정도 하면 오겠네. 그죠? 이 정도. 한 2,890원 정도. 이 정도 하면 오면 한번 팔아주세요. 한번 매도하라고, 매도를. 그리고 종목 교체하세요. 이 정도에 하면 리바운드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. 제가,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보면, 이렇게 강하게 한번, 장중에 한번 급등이 나오니까, 가지고 기다리다가,
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2,800원 정도면 잽싸게 팔고, 예, 빠르게 팔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. 라운드 19 가지고 기업의 예, 내재 가치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성장성 자체도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. 예,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2,800원 정도 기술적인 예,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